자, 224페이지, 그지? 유치권. 그지? 유치권. 여러분, 유치권은 그저 그 담보물권이지만, 처음에는 여러분, 일반 저당권이라든가, 일반 저당권은 처음에 채권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채무자가 안 갚아줄 때를 대비해서 물건을 잡아놓는 거지, 담보. 근데 유치권은 처음에는 채권이 있다 없다? 없지. 타인의 물건을 뭐 하다 보니까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뭐가 발생했다? 채권. 그래서 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물건을 잡아놓는 걸 무슨 건? 유치권. 그걸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결연성. 그치? 결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만약 물건이 다른 곳으로, 다른 성질로 바뀌어버리면, 바뀌어버리는 걸 이걸 무슨 대위라고 말씀한다? 물상대위. 바뀌어버리면 그 바뀐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은 뭐 한다?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유치권은 뭐 한다? 소멸. 그래서 유치권은 제일 중요한 건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성.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성이 있어야 된다? 결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하는 거, 그지? 물상 대위성이 없다. 그다음 반드시 유치권은 목적물을 뭐 하고 있어야? 점유. 그래서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무슨 점유? 간접 점유도 되는데, 여러분 이 아까 저 저번에 저 고급 시계 수리했다고, 그지? 고급 시계 수리했다? 고급 시계 뭐 했다? 수리했다? 자, 도둑놈, 그럼 이제 시계 수리점 아저씨가 시계 수리비 받을 때까지 점유하고 있으면 무슨 건? 유치권이죠. 근데 만약에 도둑놈도 들어오고 강도도 들어올 것 같다, 불안하다, 그래서 은행 금고에 맡겨놨다? 그럼 은행은 뭐? 직접. 유치권자, 시계 수리점 아저씨 유치권자는 뭐? 간접. 그런 간접 점유한 유치권도 된다. 그러나 누구한테 돌려주고? 채무자한테 돌려주고, 누구를 직접? 채무자를 직접, 유치권자를 간접으로 하는 유치권은 될수 없다. 그런 거잘 나오고. 자, 그 다음 유치권자는 무식하다.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권 없다. 우선 변제권 없고, 그 다음 뭐 없고? 순위 없고.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물상대위 없고. 근데, 자, 경매권 있다 없다? 있다. 경매권은 있는데, 그럼 자, 자신이 경매권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고, 요거는 뭐를 위한 경매? 환가를 위한 경매. 그죠? 뭐를 위한 경매? 환가를 위한 경매. 이렇게 하고. 자, 근데 여러분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실제에서는 우선 변제받는 것과 같은데, 특히 이제 여러분 그죠? 그 예를 들면 내가 부동산에 관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데 그 부동산이 경매가 됐다. 그럼 경락인에게도 대항하려면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유치권 승립 하면은 경락인에게 뭐할수 있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반환을 무슨 절? 거절. 근데 경매 신청 후에 유치권 승립했다, 경락인에게 뭐할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요거. 경매, 이걸 경매 신청 등기, 이걸 압류의, 요때 있으면 압류의 효력, 이런 말, 같은 말입니다. 압류의 효력 전에 유치권 경락인에게 뭐할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압류 효력 이후에 유치권 승립하면 경락인에게 뭐할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럼 자, 압류의 효력인데, 자, 전에 그 뭐가 있었냐면은, 결련성, 변제기가 돼야 유치권 승립한다. 변제기 뭐 하고 있어야? 점유 해야 무슨 경락인에게 뭐할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이세개 중에 한 개가 이후에 발생했다. 경락인에게 뭐할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럼 타인의 물건을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채권이 발생했다. 무슨 건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그래서 여러분 요거 보증금, 권리금, 치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권,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그 다음에 뭐, 매매 대금, 물품 대금, 요건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신탁? 명의 신탁. 이건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하면서,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24페이지. 1번 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못된 것 5번인데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없다. 자, 근데 여러분 그 3번 가는데 1번에 3번. 자, 근데 여러분 그 시계 수리했는데 시계 수리비 변제받고 시계 점유하고 있는데 시계가 난 계속 시계 수리 시계 소유자가 수리비 안 준다. 경매하든지 경매하려고 하니까 경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 무슨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경매. 그런 경우에는 경매할 수 없고 그 시계를 자기가 하고 차익 돌려주는 거예요. 그걸 간이변제충당 이렇게 합니다. 무슨 변제충당? 간이변제충당. 어디에 청구? 법원에 청구. 꼭 기억한다. 4번. 3번. 어디에 청구? 법원에 청구. 이걸 3번을 제목 붙이면 무슨 변제충당? 간이변제충당. 그래서 간이변제충당은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점유하는 담보, 유치권과 질권. 그 다음 3번으로 갑니다. 오른쪽 가서 3번. 자, 3번에, 자, 옳은 것. 3번에 1번. 자, 여러분 유치권은 무슨 기가 돼야? 변제기가 되어야 유치권 성립합니다. 자, 그럼 저당권에서는 변제기가 뭐고 실행요건 됐습니까? 자, 저당권에서는 변제기는 무슨 요건이다? 실행요건이고 유치권에서는 변제기가 성립요건. 무슨 기가 되지 않았다? 변제기가 되지 않았다.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2번 갑니다. 2번, 3번에 2번. 판례인데, 자, 유치권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모하면서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보존행위로 봅니다. 여러분 주택에 대해서 지금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거주하고 사용하는 것은 무슨 행위로 본다? 보존행위로 보고 보존행위에 필요한 사용에 뭐한다? 해당한다 하는 거. 판례. 그 다음에 자, 채무자 승낙 없이 채무자 소유인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면은 무슨 반? 무슨 반? 위반. 자, 승낙 없이 채무자 소유인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로써 즉시 유치권을 소멸하는 게 아니고 소멸 청구에 의해서 소멸한다. 무슨 청구에서? 소멸 청구에서 즉시 소멸하는 게 아니고 무슨 청구에서? 소멸 청구에서 소멸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뭐? 즉시 소멸. 그게 핵심. 자, 여러분 앞으로 소멸시효의 중단 금방 보내고 다시 중단하면은 법원의 절차. 뭐의 절차? 법원의 절차. 그러면 여러분 유치권자가 목적물 점유하고 있어도 시계 수리비 채권 소멸시효 계속 뭐한다? 진행한다. 그럼 소멸시효 중단시키려면은 경매를 신청하거나 압류, 감류, 가처분 이런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그래서 여러분 유치권 동시행 항변권, 다시 뭐 유치권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4번 유치권 행사는 피당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OX, X. 자,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유치권 일반 채권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OX, X. 그죠?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하는 거.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4번 역시 옳지 않는 거 3번으로 가죠.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도 채권 소멸시효 중단되지 않는다 하는 거. 앞으로 다시 소멸시효 중단하면 뭐의 절차? 법원의 절차. 오케이, 그런 거. 그 다음에 4번에 4번 갑니다. 상당한 담보 제공하면 무슨 성이 없어져서? 결연성이 없어져서 유치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대담보 제공하면은 유치권자가 무슨 케이 해야 된다? 오케이. 다른 담보를 제공한다 해서 당연히 소멸하는 게 아니고 유치권자가 뭐해야? 동의해야 되는 거죠.
하면 다른 남부를 제공하면 유치권 소멸하고 무슨 성이 없어져서 결연성이 그 다음에 4번에 5번 유치권은 점유상실로 뭐한다? 소멸한 유치권은 유치라는 게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무슨 점유도 된다? 간접 점유하는 거.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가장 잘못된 거. 자, 여러분 그 틀린 거는 4번인데 여러분 유치권은 뭐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뭐로 공시하냐면 점유. 그래서 부동산 유치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데 자 근데 1번 갑니다. 1번 중요하다. 여러분 유치권자는 만약에 아까 좀 그 경매 신청 전에 압류 전에 유치권이 승립했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는데 이 경락인에게 대항한다는 게 반환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지 경락인에게 갚아라라고 자 주어 누가? 유치권자가 변제 청구할 수 없다. 반환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을 뿐이지. 자, 주어! 무슨 권자가? 유치권자가 변제해라고 청구할 수 없다. 왜? 무슨 변제권 없기 때문에. 무슨 변제. 근데 거꾸로 주어! 경락인이 또는 제3자가 유치권자에게 변제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3자는 변제해야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꼭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어가 어느 게 주어냐 중요하다. 그래서 그 5번에 1번 유치권은 우선 변제 없어. 경매의 경우 끊고 다음에 중요하죠. 경우가 나왔을 때는 경우 다음이 중요하다. 무슨 낙인에게 대하여 그 변제를 뭐 청구할 수 없고 뭐는 인도는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또 정확하게 하면 무슨 낙인은 경낙인은 이렇게 된다. 경낙인은 변제 청구할 수 없지만 뭐 반할 무슨 절 거절. 근데 무슨 방은 빨리 무슨 방은 상대방은 변제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는 거 됐습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6번에 틀린 건 1번, 그죠? 뭐,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요렇게 3개 나와야 됩니다. 무슨 산?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6번에 5번.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하긴 정확하게 하면 그냥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하고 구체적으로 나오면 뭐, 압류 전. 경매 신청 전에 무슨 건이 승립해야 유치권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7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자, 요거 기억하는데, 요거, 누구 시계를? 병의 시계를 누가 어리 점유하다가 빌려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돼서 갑에게 맡겼다. 갑이 수리업자. 수리업자는 무슨 권자? 유치권자고 어른 채무자면서 유치권 무슨 자? 설정자. 그래서 누구 시계인데? 병의 시계. 그래서 유치권에서는 설정자는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처분권한이 없어도 유치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되겠습니까? 꼭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7번 옳지 않은 것인데 틀린 것은 4번이다. 유치권은 여러분 법정담보물권이지만 강행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규정. 유치권 발생 배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래서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강행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규정. 자, 근데 그 1번 갑니다. 7번에 1번. 채무자 맡긴 사람이 어리 채무자 맡긴 사람이 채무자거든. 여기서 누가 채무자? 을. 되겠습니까? 그래서 채무자 소유가 아닌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 그 다음 3번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 없으나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 자기 거 먼저 챙기는 거 무슨 건? 별제권 있다. 그 다음에 5번 7번에 5번 무슨 기가 있어야 된다? 변제기 하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8번 잘못된 것. 4번 아까 유치권자는 아까 했죠. 경매 자기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걸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 뭐를 위한 경매? 환가를 위한 경매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9번 9번 타당한 것이니까 다 봐야 되겠지, 그지? 유치권은 성립과 동시에 OX, X, 빨리 변제기. 자, 여러분, 유치권자는 물건을 씁니까, 안 씁니까, 원칙? 안 쓰고 돈 받을 때까지 점유하고 있죠. 그럼 거기에서 비용 들었다. 필요비 달라할 수 있고, 유익비 달라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해서 지출한 유익비 사안 청구에 기하여 유치는 법원으로부터 허여 하면 무슨 기가 안 됐다? 변제기가 안 됐다. 허여 된 때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한다? 소멸한다. 그치?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고? 허여 기간 연장 받았다. 아직까지 무슨 기가 안 됐다? 변제기가 안 됐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고, 여러분 유치권자는 유치권 자체는 뭐 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아도 뭐 지금 이제 자 갑의 뭐 예를 들면 부동산을 누가 병의 부동산을 갑이 지금 유치권자로서 점유하고 있어도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등기 없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 여러분 승낙 없이 만약에 임대했다 무슨 반이다? 위반. 그러면 유치권자가 취득한 차임은 자기 변제에 충당할 수 없고 일단은 채무자에게 뭐한다? 반환. 그 다음에 아까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뭐하고 있어도 점유하고 있어도 아까 시계 수리비 대한 채권 소멸시효가 뭐한다? 진행한다. 소멸시효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하면 뭐의 절차? 법원의 절차 하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부터 유치권 거죠. 자 230페이지 보면 1번 여러분 231번 2번 이런 스타일로 시험에 잘 나온다. 1번 2번 요런 요렇게 나온다. 요렇게 1번 요렇게 딱 나온다고. 저번 모의고사도 요렇게 나왔잖아요. 1번 요렇게 나온다고. 길다 안 길다? 개뿔 안 길다. 요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요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연습해야 된다고. 25회잖아요. 지금부터 6년 전인데, 5년 전인데, 지금은 이거보다 더 길게 나온다고. 딱 이렇게 1번, 2번 스타일로 낸다, 이게. 자, 한번 봅니다. 갑의 X 건물을 임차한 을은, 자, 항상 나오면 무슨 병으로 줄 세운다? 그렇지. 갑의 집을 을이 임차해가지고 보존 개량하기 위하여 병으로부터 건축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했다. 됐습니까? 누가 완료했다? 을이. 누구 집을? 갑의 집을. 그럼 자, 갑은 필요비 지출 즉시 유익비 종료시인데 끝나고 안 주면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됐습니까? 필요비 유익비 유치권 있다, 그지? 누구 집? 갑의 집. 누가 수리? 을. 임차인이 수리했다고. 비용 원래 누가 돼야 되는데? 갑. 그래서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후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사은받지 못한 을은 점유하고 있다. 자, 을은 무슨 권 행사하고 있습니까? 유치권. 자, 그러면 건축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한, 자, 병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와. 그렇지. 물품 대금, 매매 대금, 자재 대금이기 때문에 병은 유치권 하면 OX, X 꼭 기억한다. 그래서 바로 틀린 거 몇 번? 1번. 누가? 왜? 주어. 주어 두 개 나왔죠. 빨리 끊어야지. 면. 끊어야지. 면. 아까 했죠. 때, 면, 경우. 다시 뭐? 땐. 다시 뭐?
때면 경우, 그 다음에 뭐, 때면 경우가 없으면 뭐, 주어. 면 끊으니까 바로 주어 나오잖아요. 을이 지급하지 않으면 주어. 그 다음에 면 다음에 이제 주어지. 누구? 병은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그 다음에 2번은 때면이 없잖아요. 2번은. 누구? 을은 유치권이 있다 없다? 있다. 을은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한다. 을은 수립상계 X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경매인데 이거는 환가를 위한 경매.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 뭐를 위한 경매? 환가. 5번 만약 X 건물을 갑으로부터 양수한 정이 을에게 반을 청구하면 을은 유치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을은 유치권을 가지고 반환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2번, 2번 가는데 여러분 을이 지금 유치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건? 을은. 그러면 여러분 틀린 것 5번. 여러분 을은 아까 집이 불나버렸다. 화재보험금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을은 화재보험금 청구권 위에 미친다. 5번 OX, X. 이건 5번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화재보험금 만약에 집이 불나가지고 화재보험금으로 바뀌었다. 유치권은 뭐한다? 소멸.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3번. 요는 길게 나옵니다. 유치권에서는 딱 길게 나오더라. 예? 자, 3번 갑니다. 유치권 옳은가? 자, 옳은 것인데 1번 줄쳐라. 어디 줄치면 되노? 경매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끊고 무슨 권을 취득한?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자 경매 개시 전에 유치권 승립했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그렇게 막 어려우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찾아라고. 2번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다.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2번 정답. 어려운 거는 요렇게, 긴 거는 요렇게 푼다. 3번 핵심 단어 찾아라. 여러분 아는 단어 찾아라. 경우 끊고 다음에 경우 다음에 핵심 단어 찾아라. 잔금. 잔금은 무슨 이행이지? 동시행이지. 유치권 없다. 다시 무슨 금? 무슨 이행? 동시행이지. 유치권 없다. 그 다음 4번. 4번! 어디 출처해야 되노? 아는 것 출처라. 핵심 단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끊고 취득한 유치권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간단 말이지. 금방 배우셨잖아요. 이야기 했는데도 못 찾고 이러면 미쳐버리지. 눈 뜨고도 못 찾는데. 뭐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 경락인을 뭐라고 그러노? 여기는 매수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축업자를 수급인이라고 그러거든. 어디에? 건물. 그럼 여러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지, 건물 공사비 못 받았다, 토지에 대한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토지하고는 무슨 성이 없다? 결연성. 그렇지. 토지에 대한 설치된 상태 공사 중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 OX, X. 뭐에 대한 유치권? 건물. 그치. 되겠습니까? 자꾸만 연습. 그지? 그 다음 4번 갑니다. 옳지 않은 거. 유치권 옳지 않은 거. 딱 이렇게 본다. 읽을 때. 뭐로 옳지 않는 것?
유치권 옳지 않은 거 간접 점유, 점유에 해당한다. 건축자재 공급업자가 수급인가 생각 건축. 자, 수급인은 공사업자는 뭐 유치권 되지만 그 건물을 자재를 공급한 사람은 건물 자재 매매 대금이지. 지금 누구에게? 건축업자에게 자재를 제공한 사람은 건물 자재 무슨 대금? 매매 대금.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수급인가 채권 자재 공급 계약에 따라 건축 자재를 공급한 경우 자재 공급업자는 주어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와. 매매 대금. 주어. 경우 다음에 주어. 자재 공급업자는 매매 대금을 받아야 된단 말이지. 되겠습니까? 예. 무슨 대금은 유치권 없다? 매매 대금은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 다음에 유치권에 의한 경매 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끊고, 기내 끊어라. 뭐,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뭐 되어? 진행되어. 됐습니까?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유치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여러분 그죠? 유치권이 되고 있는데 경매가 돼도 유치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단지 경락인은, 아니,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5번. 건축 신축 독을 받은 수급인은 주어 4번에 5번 몇 번에 5번? 수급인은 뭐에 대한 수급인? 건물 수급인. 그럼 뭐에 대한 유치권 행사지? 건물. 됐습니까? 예. 그러면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죠. 토지 정착물, 토지와 토지 정착물에 대해서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렇게 가는 거지. 그렇게 간다고. 어려운 게 아니라고. 답은 간단하지. 그 다음 5번. 옳지 않은 거. 5번에 3번. 어디에다가 끊노? 어? 또? 건조당 설정 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는 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 뭐, 저당권이 먼저 있든, 나중에 있든, 유치권하고 아무 관계 없다. 왜? 유치권은 아까 순위 없댔잖아, 순위. 자기보다 뭐 먼저 승립했던 나중에 승립했던 자기하고 관계 없고, 그래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자 전에 어쨌든 유치권했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오케이,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 짱 중요. 아까 간접점유한 유치권도 되는데 누구한테 돌려주고? 채무자. 채무를 뭐로 하고? 직접. 유치권자,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유치권은 될 수 없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걸 가지고 낸다. 그 다음에, 자, 경매가 완료됐습니다. 자, 주어. 5번 주어. 무슨 권자는? 갚아라라고 청구할 수 없고, 변제라고 청구할 수 없고, 뭐 할 수 있을 뿐이다.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왜? 무슨 변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가. 그러나 거꾸로 뭐 경락인은 또는 상대방은 매수인은 변제해야 할 뭐가 책임이 있다.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6번. 옳은가? 옳은 거니까 다 봐야 되는데 그지? 1, 2, 3, 4 틀린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요거. 자동차 수리했습니다. 저번에 했죠? 자동차 수리했다. 그럼 수리비 채권을 변제받아 자동차 점유할 수 있죠. 근데 소유자가 아저씨 뭐를 안 가져왔어요? 지갑. 그래서 지금 급하니까 자동차 주면 나중에 저녁 때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믿고 자동차 줬다. 근데
저녁 때도 안 오고 그 다음 날도 안 오더라. 근데 한 3개월 지나가지고 자동차 소유자 아들이 자동차를 몰고 오일을 교환하러 왔다.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수리한 자동차더라. 그럼 채권 언제 발생하고 옛날에 채권 언제 발생하고 옛날에 그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을 오늘 점유했다고 무슨 건 될 수 있다? 유치권.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채권과 물건, 다시 뭐 채권과 물건 결연성만 있으면 되고 채권의 점유와 물건 결연성 요하지 않는다. 그 말은 점유 중에 채권이 발생해야 되는 건 아니고 언제 채권이 발생하고 옛날 이번에 물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목적물과 채권 무슨 성이 있으면 된다? 결연성. 목적물의 점유와 채권 결연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요거 기억한다. 목적물과 채권 무슨 성? 결연성. 점유 중에 채권이 발생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요거 잘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그 6번에 1번 그러면 또 거꾸로 점유하고 그 다음에 뭐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뭐가 발생했다? 채권. 성립한 경우는 유치권 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다? 된다.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1번 X, 2번 유치물이 분할 가능한 경우도 일부를 변제했다. 그 범위 내에서 유치권의 일부를 소멸한다. 이걸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저당권에서 100만 원 빌리고 99만 9,999인가 뭐 얼마 못 갚아도 1원 못 갚아도 전부 실행할 수 있다. 그럼 갚은 만큼 저당권이나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불가분성이란다. 그럼 자 분할 가능한 경우일지라도 일부를 변제하면 그 범위 내에서 유치권은 일부 소멸한다가 아니고 소멸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노? 불가분성. 얼마 못 갚아도 전부 반환을 무슨 절? 거절. 그 다음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 아까 소멸시효 계속 뭐한다? 진행. 소멸시효 중단하려면 뭐의 절차가 와야? 법원의 절차 이게 와야 되고. 자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항이면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직접 변제 충당할 수 있다. 아까 했죠? 이걸 간이변제 충당이라 했잖아요. 간이변제 충당은 어디에 청구? 법원에 청구해야지. 그 다음 공사업자 을이 건축자재를 납품한 을에게 납품한 갑은 주어? 주어 누구? 갑은? 갑은 뭐 받아야 되노? 매매대금. 그럼 갑은 유치권 하면 OX, X. 됐습니까? 갑은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렇게 한다고. 그 6번 같으면 어려운 건데 그렇게 해결될 수 있다. 그지? 자, 그 다음 7번 갑니다. 여러분 아까 보증금, 권리금 딱 나오면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기억년 제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비용 안 준다. 비용 안 준다. 그걸 비용을 가지고도 유치권 되고 그럼 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유치권 된다. 뭐를 안 줘가지고 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하면 무슨 건 된다? 유치권. 근데 여러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하면 무슨 건 안 된다? 유치권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근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하면 무슨 건 된다? 유치권. 오. 지금 됐습니까? 예. 다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하면 무슨 건 될 수 있다? 유치권. 걔가 사람 다리 물었을 때. 다시 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하면 무슨 건? 유치권. 오. 그 다음 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하면 무슨 건? 오. 유치권. 오. 그냥 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고 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고 그냥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하면 무슨 건 안 된다? 유치권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 조금 어렵다. 그지? 근데 요거는 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하면 무슨 건 있다? 유치권이 있다. 왜? 비용 자체가 물건으로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그 다음 원상회복 하면 뭐? 비용 없다. 그래서 아예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유치권 되는 거 어느 거밖에 없다? 디귿. 그 다음 8번. 여러분이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9번
그러니까 여러분 9번도 아까 길잖아 이게 9번. 28에 나왔는데 길게 나온다고 9번, 10번 이렇게 뭐 길게 나온다고 9번, 10번.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문제 조금만 길면 길다가 아니고 이 추세 자체가 어떻게 나온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 그죠? 모의고사 막 쳐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점수 안 나오면 막 선생님한테 계속 탓하잖아요. 가다 보면 선생님이 문제를 어떻게 내냐 막 자꾸만 쉽게 낸다고. 그러면 누가 망하냐 하면은 선생님이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망한다. 원래는 40점 나와도 합격한다고. 몇점 나와도? 언제? 옛날에. 옛날에는 문제 어렵게 나와도 사람들이 아무 말안 했다고. 옛날에는 학원 다녔을 때몇점 나와도 합격했냐면 40점 나. 그럼 요즘은 사람들이 어렵게 나오면 자꾸만 선생님한테 선생님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선생님이 자꾸만 문제 낼때 어떻게 막 쉽게 내거든. 쉽게 나오면 나중에 누가 망하냐면은 여러분이 망합니다. 왜? 공부가 안 된다고. 그 때로는 어려운 것도 제일 중요한 거는 지문을 읽는데 배웠는데 내가 이해가 안 간다. 그럼 공부해야 되고. 그럼 지문에 있는데 내가 보도 듣도 못했다. 그럼 뭐안 나온다. 그렇게 한다. 기준. 항상 수업 시간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걸 생각하면 된다. 문제가 이게 자 갑니다. 9번 주어 누가 갑은 판례인데 판례를 갑은 을과 계약에 따라 을 소유의 구분 건물 201호와 202호 전체를 수리한 공사를 완료했지만 요 중요합니다. 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시험에도 많이 나왔다. 자, 201, 202호를 수리를 완료했지만 을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이 201호만 점유하고 있습니다. 몇 호만 점유하고 있다? 202호. 자, 그럼 어쨌든 갑은 을에게 받을 돈이 몇 호? 201호와 2호 전체 받을 돈은 있고 유치권은 지금 몇 호를 점유하고 있다? 201호를 점유하고 있지만 201호에 대해서 전부 1호뿐만 아니라 2호 돈까지도 받을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다시 유치권은 몇 호를 가지고 행사하고 있지만 1호를 행사했지만 1호에서 몇 호까지 돈 받을 수 있다? 2호까지. 자, 갑니다. 옳은 것. 갑의 유치권은 을 소유 구분 201호 이에 전체의 공사 대금의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출칩니다. 어디에? 전체 공사 대금 채권으로 하여 어떻게 한다? 승립한다. 몇 호를 점유하고 있지만. 자, 그러면 1호에 100만 원, 2호에 100만 원 받을 게 있다고. 다시 뭐 1호에 100만 원, 2호에 100만 원인데 지금 갑은 몇 호만 점유하고 있노? 1호에 대해서 돈 받을 채권은 얼마? 200만 원.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한다. 그래서 1번 정답. 자, 2번 갑니다. 갑은 을 소유 구분 201호 이에 전체에 대해서 유치권을 경매할 수 있다. 유치권에 대한 경매는 일단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이라는 말은 몇 호만 쓸수 있다. 1호. 뭐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점유. 그렇지. 그래서 2호 전체에 대해서 유치권에 대한 경매 OX, X. 경매는 몇 호만? 201호만. 그다음 갑은 201호에 대해서 경매 매각 때문에서 우선 변제받을 자, 갑은 경매 절차에 명의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OX, X. 뭐 때문에 틀렸노? 그렇지. 우선 변제라는 말 때문에 틀렸다. 경매는 할수 있지만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없다. 그 다음에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 무슨 반? 위반. 을은 소멸은 청구할 수 있다.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했을 때 병은 그 을에 대해서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이렇게 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9번 꼭 기억해 놔야 된다. 다른 데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고 이게. 어떻게 나왔다고? 많이 나왔다고 나온다고. 또 얼마든지 나온다. 자, 그다음 한개더 10번. 10번 이것도 29회 때 나왔는데 이 8회 9회 이 유치권 다 어려웠다고 난리 났었다고. 갑은 길잖아요. 딱 시험장에 가지고 길죠. 그럼 자 어떻게 뭐 끊어라.
큰일 났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큰일 났네 이거부터 하면 안 되고 그럴 때는 큰일 난 내가 무조건 생각나는 게 아니고 뭐 해라? 끊어라. 그 다음 빨리 뭐 찾자? 그렇지. 주어 찾고 끊고 끊으면 자꾸만 난도질을 하면 뭐 해야 된다? 난도질을 하면 어떻게 한다? 난도질을 뭐라 그러노? 사투리고 난도질이라는 말은 뭐 한다? 자른다고. 많이 잘라라. 끊어라. 무슨 질 해라. 그럼 경상도 말로 난도질. 어? 난도질을 하면은 보인단 말이지. 길게 나온다. 빨리 뭐 해라. 뭐 해라. 난도질 해라. 뭐 찾아라. 주어. 누구? 갑은. X 건물에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짧게 나왔잖아, 그지?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 X 건물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됐습니까? 예. 병은 경매 절차에서 X 건물의 소유권을 뭐 했다? 취득. 자, 병이 경락받았다는 거지. 누가? 갑은 지금 무슨 건 행사하고 하겠네? 유치권. 누가 경매를 신청했네? 을이. 자, 병이 경락받았다. 다음 중 갑이 병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고르는 경우. 자, 갑이 가면 병에게 대항하려면 뭐 압류 전에 유치권 대항할 수 있고 이후에도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나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치? 자, 갑니다. 그럼 갑이 지금 병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자, X 건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갑이 점유. 후 점유. 자, 아까 변제기 점유. 후 변제기 점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후 변제기 도래. 역시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어쨌든 그 다음 이것 X 건물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끊고 갑이 유치권을 뭐 했다면 취득했지만 을의 저당권이 갑의 유치권자보다 자 저당권이 먼저 성립했건 나중에 성립했던 유치권하고 아무 관계 없다. 저당권은 함정이다. 됐습니까? 예.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해도 자 갑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핵심 단어는 뭐?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취득. 오케이. 그 다음 맞죠? 예. 그래서 어쨌든 자 갑이 다시 본문으로 올라간다. 갑이 병에게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유치권 행사. 유치권 행사라는 말은 반환을 무슨 절 거절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거 디귿과 그 다음 리얼. 역시 전에 갑이 취득했다면 어리 그 갑류 등기가 갑의 유치권자보다 뭐 먼저 자 저당권이든 압류든 압류 등기가 먼저 되었든 나중에 되었든 자기하고 유치권자하고 아무 관계 없다. 맞습니까?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순위가 없기 때문에 위아래 모른다. 뭐 먼저 저당권이 설정했든 나중에 설정했든 압류가 먼저 됐든 나중에 됐든 관계 없이 누가 기준? 유치권자보다 먼저 경매 신청 등기가 되었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고 이후에 자 유치권이 먼저 승립하고 압류가 되었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경락인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은 대항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거? 디귿과 리얼. 핵심 단어는 압류 후, 1번, 1번, 2번, 후, 후. 2번은 뭐? 전, 전. 이게 핵심이지. 그 다음에 11번. 자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닌 거. 여러분 유치권이든 여러분 저당권이든 전세권이든 아까 공통점 지상권이든 뭐가 바뀌었네?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래서 소멸 사유가 아닌 거. 그거. 5번. 잘 된다 그거. 그 다음에 12번. 작년에 나왔는데, 그지? 유치권 승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X 건물에 대한 갑의 유치권, 갑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여러분, X 소유권자가 갑인 경우, 지금 누가 유치권 행사합니까? 갑이. 자기 물건에 대한 유치권 없다. 누구 물건에 일해야 된다? 타인의 물건. 누구 물건에 일해야 된다? 타인의 물건. 누구 물건에는 유치권 없다? 자기 물건. 그 다음에 무슨 기가 도래해야 유치권? 변제기. 그 다음에 그럼 유치권이 되는 경우는 뭐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유치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점유. 그래서 승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하는 거 어느 거? 3번. 4번은 갑의 점유가, 갑이 지금 유치권자인데 유치권자는 정당한 점유라야 유치권. 불법적으로 점유한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했다.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 다음 유치권은 여러분 법정담보물권이지만 강행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규정 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저당권 몇 개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당권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 그 다음 1번에 틀린 거 3번. 여러분 부합물, 종물 가리지 않고 저당권은 어떻게 한다? 원칙? 미치죠. 근데 등기된 종물에만 미친다. OX. X.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종물에 어떻게 한다? 미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1번에 4번. 여러분 요거. 여러분 지역권에서는 요역지와 지역권이 있잖아요. 그죠? 몇 번 등기? 두 번. 어느 게 주? 요역지가 주. 요거는 종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아까 죠 요게 이전하면은 종도 뭐한다? 이전. 그지? 뭐가 어느 게 이전하면? 요역지의 권리가 이전하면 지역, 거기에 붙어 있는 지역권도 무슨 게? 함께 이전. 몇 개 이전해야 된다? 두 개. 근데 요역지만 이전하면은 분리해서 이전하고 요 종은 자동적으로 만다? 소멸. 거꾸로 주어, 뭐, 지역권만 분리, OX, X. 요역지만 분리하면 뭐, O. 하면은 지역권은 자동적으로 만다? 소멸. 요거하고 같은 원리라고. 요거하고 또 비슷한 게 아까 전세권. 사용수익 전세권과 전세금 채권. 몇 개 이전? 두 개 이전. 몇 개 이전? 두 개 이전. 맞습니까? 예. 근데 요것만 분리 있다 없다? 없다. 요 돈만 분리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뭐 소멸, 종료, 만료, 해지. 맞습니까? 예. 만료, 뭐 해지 등으로 합의 해지 해가지고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요거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은, 자, 저당권. 채권, 저당권. 두 개 이전. 채권만 이전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 주어, 주어. 저당권만 분리. OX, X. 그거. 원리, 채권. 그럼 여기서는 어느 게 주? 채권이 주. 저당권은 종. 원래는 채권이 이전하면 저당권도 이전. 몇 개 이전? 두 개. 채권만 분리. 채권만 분리. 오. 채권만 분리해서 이전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 한다? 소멸. 주어. 무슨 것만 분리? 저당권만 분리하면 OX, X. 그렇게. 그게 지금 1번에 4번. 어느 건, 이게 채권입니까? 저당권입니까? 저당권을 주가 어느 거고,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뭐 비담보 채권만 분리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 한다? 소멸. 꼭 기억한다 보는 거. 4번.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2번. 2번에 틀린 거 3번. 아까 좀 늘 나오죠? 지역권과 저당권은 아까 뭐 없다? 반환 없다. 뭐 없다? 반환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자, 그 다음 3번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그죠? 저당권 불법 말소. 언제든지, 불법 말소, 언제든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고,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근데, 불법 말소 후, 무슨 매, 경매 하면은, 자, 말소되지 않고 있어도 경매가 되면은, 여러분, 저당권, 근저당권은 절대로 살아남는 경우는 없다. 그러면 만약에 불법 말소 후 경매가 이루어졌다. 그럼 말소되지 않고 있었으면 소멸했을 것이고, 경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받았을 것이다? 배당. 배당만 못 받았다. 무슨 이득 반환? 부당 이득 반환. 그래서 여러분 저당권에서 불법 말소 하면은 두부류. 저당권에서 불법 말소 아무런 말이 없다.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근데 저당권에서 불법 말소 후 무슨 매, 경매, 매각 하면은 회복은 허용하지 않고 무슨 이득 반환? 부당 이득 반환. 그게 3번. 옳지 않은. 불법 말소 됐다. 저당권은 소멸한다가 아니고 소멸하지 않고 1번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근데 불법 말소 후 무슨 매가 나오면은 경매하면 절대로 회복할 수 없고 무슨 이득 반환, 부당 이득 반환 하는 거. 자, 2번 주어, 주어, 2번 주어. 저당권만 아까 요거 무슨 권은 저당권은 분리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채권은 분리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그 앞에 주어가 어느 게 오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항상.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저당권은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 등록할 수 있는 경우라 해야. 뭐 할 수 있는 경우라 해야? 등기 등록. 그 다음에 여러분, 저당권은 반드시 뭐가 돼야 승립한다? 등기. 합의가 있어도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저당권은 승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설정자가 축초. 자, 토지의 저당 이후에 신축, 설정자가 신축하면 동일.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근데 반드시 일괄 경매해야 되는 건 아니고 누가 선택? 저당권자가 일괄 경매해도 좋고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하면 경남인 건물 뭐? 철거.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요거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뇨. 돈 빌려주고 저당권. 기계 팔고 외상으로 팔고 돈 외상으로 2년 후에 받기로 하고 저당권. 그래서 요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는 것 할 때 수업 시간에 할 때 제한이 없다. 그걸 특정물 인도 청구권도 채권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지 금액으로 뭐 표시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지금 4번 옳은 것. 4번에 5번 특정물 인도 청구권을 담보로 하는 저당권 설정 계약도 뭐하다? 가능하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5번이 맞고 자 1번부터 보는데 여러분 근저당에서는 반드시 금액이 뭐 돼야 된다? 확정돼야 되지.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아도 있다. OX, X. 2번 부동산 감정 비용에 대해서는 저당권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 미친다. 여러분 자 3번 짱중요. 왜 틀렸노? 어디다 동그라미? 보존. 여러분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거든. 그래서 보존, 비용 이런 단어, 보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지. 이 보존 비용은 다른 말로 필요비를 가리킨다고. 저당권자 점유한다 안 한다? 꼭 기억한다. 필요비라는 말 안 쓰고 보존 비용 이런 말 쓴다. 왜?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꼭 기억한다. 피담보 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러분 효력이 미치는 이자의 범위. 여러분 이자는 어떤 걸 이자라는 거로? 변제기 이전의 이자를 이자라는 말 쓰고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이자라는 말 안 쓰고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지연 이자, 지연 배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몇 년분? 1년분. 근데 이자하면 뭐 변제기 이전의 이자는 기간에 관계 없이 밀려 있는 건 무슨 부? 전부. 그래서 여기는 이자자는 그냥 이자. 이자는 됐습니까? 이자의 범위는 만기된 후 하면 몇 년분? 1년분. 만기 이전은 기간에 관계 없이 무슨 부? 전부. 그렇게 꼭 기억한다.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 틀린 것, 5번에 틀린 것인데 2번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실현되면 선순위 저당권은 주어. 자, 되면 끊고. 여러분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무조건 선순위든 후순위든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무조건 1번을 기준으로 해서 무슨 것? 깨끗.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고 선순위 저당권은 선택에 따라 수용하고 소멸을 하든지 안간 배당을 커버한 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무슨 것? 깨끗.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5번에 4번 후 끊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그러면 이렇게 순서 매긴다. 1번 저당권, 2번 무슨 건? 임차권. 말소 몇 순위? 1순위 무슨 것? 깨끗. 경락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 있다 없다? 없다. 무슨 기준보다 늦기 때문에 말소보다 늦으면 무조건 무슨 것? 깨끗. 그 다음 5번 선순위가 소멸하면 후순위는 올라가죠. 이걸 순위 승진의 원칙. 그 다음 6번 잘못된 것 1번. 자, 잘못된 것 4번 법정지상권이 승립하기 위해서는 주어 끊고. 여러분 법정지상권은 여러분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법정지상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 설정 당시 반드시 건물의 보존등기가 되었을 걸 필요로 한다. OX? X.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 양수인은 아까죠? 법정지상권이 있죠? 법정지상권 건물 이전받은 양수인은 뭐? 지상권 등기 안 해도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등기 없이 이전받은 양수인에게 약점을 잡아가지고 철거와 인도는 청구할 수 없고 양수인은 근데 무조건 지료를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그게 5번. 건물 양수인은 주어 양도인의 대지 소유자에 대한 지상권 설정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양도인을 대위해서 지상권 등기해주세요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3번으로 갑니다. 설정 당시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 자, 설정 당시에 하면 임차권 몇 번? 1번. 저당권 몇 번? 2번. 임차권자는 그래서 말소보다 빠르니까 경락인에게 원칙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 하면 법정상권 될 수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후 용익권 하면 저당권 몇 번? 1번. 말소 몇 순위? 1순위 무슨 것? 깨끗. 용익을 취득한 제3자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번. 7번 중요. 7번은 여러분 그죠? 7번, 11번, 12번 다음 주에 하고 원래 오늘 끝내야 되는데 이게 계획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다음 주는 어디까지 해가 오냐면 다음 주 어디까지 해가 오냐면은 288페이지까지 해가 와야 됩니다. 몇 페이지까지? 288. 몇 페이지까지?
288.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